하나, 둘, 셋. 한 주간의 취업 뉴스를 다뤄보는 김은진의 골반 취업. 안녕하세요. 캠퍼스 자본주의 김은진 기자입니다. 김은진의 골반 취업 2화를 맞았습니다. 여러분, 잘 만든 거예요. 마리텔 분위기 안 나나요? 네, 드디어 2화를 맞았는데요. 갈수록 제 얼굴이 좀 좋아지고 있는 느낌이에요. 왜 아무도 관심 없어요? 빨리. 네, 좀 일이 편한가 봐요. 제가 좀 요즘에 피부도 좋아지고 얼굴이 좋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코너를 먼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코너 이름이 뭐였죠? 첫 번째 코너 이름이 뭐였죠? 네, 저만 알고 있어요. 조회수의 노예 코너입니다. 일주일 동안 업로드된 자변주의 홈페이지 기사 중에 조회수가 가장 높은 기사를 1위부터 5위까지 살펴보는 코너입니다. 이번 주 순위는 지난 3월 3일부터 17일까지를 기준으로 뽑았고요. 아무래도 상반기 공채가 시작됐다 보니까 1위부터 제가 15위까지도 한번 뽑아봤는데 거의 다 이제 대기업의 채용과 관련된 소식이었어요. 1위는 바로 뭐 드럼 안 쳐주나요? 저번엔 누가 드럼 쳐주던데. 아, 그랬어? 드럼 쳐줘요. 네, 1위는 부정적인 단어를 피하라. 대기업 현직자가 전하는 자소서 팁. 이게 조회수 1위를 했습니다. 이 기사는 이제 자소서를 자소서로 만드는 팁인데요. 사실 지난해, 그러니까 지지난해까지만 해도 뭐 자소설 이런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최근 들어서 좀 사라지는 추세긴 해요. 그러니까 이제는 진짜 자소설이 아닌 진짜 자소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진짜 진심이 담긴 자소서를 쓰는 게 추세다 보니까 스토리텔링도 중요하지만 진심을 담았느냐가 핵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기사였고요. 이 기사를 보시려면 어디 가면 되죠? 자본주의 캠퍼스 닷컴. 자본주의 네, 자변주의.co.kr에서 보실 수 있고요. 그래 COM COM입니다. 쉬워. 아, 닷컴이라고요. 회사에서 힘들어해. 회사에서는 울지 말고 얼굴 스피 나오니? 2위는 어학 성적 중요한가요? 인담에게 들었다. CJ 채용입니다. 아무래도 CJ에 대한 관심이 많다 보니까 2위를 차지하게 됐고요. 3위는 드라마 시그널 속 프로파일러 어디까지가 진실인가? 네, 이 기사는 국내 1호 프로파일러이신 배상훈 학과장님을 통해서 경찰대 출신만 프로파일러를 할수 있는가? 사람 죽은 거를 보지 않는가? 프로파일러는. 그리고 형사 프로파일러는 앙숙인가? 뭐 칫솔 취향만 보고 프로파일러는 사람의 성격을 파악할 수 있나? 뭐 이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궁금증들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풀어놓은 기사입니다. 공채 시즌인데도 불구하고 이 기사를 써주신 박혜나 기자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4위는 역시 서류 전형 관련된 소식입니다. 이랜드가 지난 18일 날 서류 전형 접수를 마감했습니다. 이랜드 서류 전형 합격하려면 이랜드 자기소개서 문항 분석 기사입니다. 제가 썼습니다. 네. 그리고 5위는 현대차 채용 인사 담당자 모든 지원서 꼼꼼히 읽는다가 5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6위부터는 제가 그냥 살짝 말씀을 드리면 6위는 CJ그룹이었고요. 7위는 현대자동차 상반기 공채 자기소개서 작성법이었습니다. 제가 썼습니다. 네, 치세요. 네. 그리고 8위는 역시 CJ, 9위도 역시 CJ였습니다. 그리고 10위는 SK 바이킹 챌린지 올해도 유지한다라는 소식이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간의 뉴스를 이렇게 한번 클리핑을 해봤고요.